투석용 카테터 관리 방법 안내. 투석용 카테터란? 투석용 카테터는 혈액 투석을 시행하기 위해 쇄골아 정맥이나 외경静맥에 삽입하는 중심 정맥관의 일종입니다. 투석용 카테터는 상당 부분이 피부 아래에 묻혀 있으며 카테터에 장착된 다크론 커프가 섬유화 세포의 성장을 촉진시켜 피하 터널을 막아주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으로 혈액 투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투석용 카테터는 대부분 장기간 사용하게 되므로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삽입부에 세균이 증식하면 세균이 카테터를 따라 혈액 속으로 흘러들어가 균혈증을 일으키게 되므로 삽입부에 대한 소독과 드레싱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투석용 카테터를 투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염이나 혈전 등이 발생하거나 보관이 빠지게 되면서 원활한 투석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석용 카테터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내용을 숙지하여 안전하게 카테터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삽입 부위 소독 방법. 투석용 카테터 삽입 부위에 대한 소독은 매드리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2일에 한 번씩, 태가덤을 사용한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행해야 합니다. 소독을 위해서는 베타딘 면봉 2포, 드레싱 재료, 그리고 멸균 비닐 장갑과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소독 과정. 먼저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고 완전히 건조시킵니다. 카테터 삽입 부위에 매드리스나 태가덤을 떼어낸 후 피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마스크를 끼고 멸균 비닐 장갑을 낍니다. 도관을 살짝 들어올린 상태에서 베타딘 면봉으로 카테터 주위를 원을 그리며 안에서 바깥쪽으로 3번 정도 닦아냅니다. 이때 한번 바깥쪽으로 나간 베타딘 면봉은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시고 만약 안쪽 피부에 닿았다면 다시 새 베타딘 면봉을 사용하여 소독합니다. 이 과정을 총 3회 시행합니다. 베타딘 소독액은 건조되는 과정에서 살균 효과가 나타나므로 소독약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최소 30초 이상 기다립니다. 참고로 빠르게 건조시키기 위해 소독 부위를 입으로 불거나 부채질을 하면 소독 부위를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이런 행동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매드리스나 태가덤을 피부에 잘 밀착되게 붙인 다음 가볍게 눌러줍니다. 샤워를 하는 방법. 투석용 카테터를 삽입한 상태에서도 샤워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테터가 물에 잠기게 하거나 통목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샤워를 할 때에는 먼저 카테터의 뚜껑 연결 부위가 느슨하지 않은지 확인하고 한 번 더 잠근 다음 태가덤 등 방수가 되는 드레싱 재료를 덮어 카테터 삽입 부위에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샤워를 마친 후에는 드레싱 재료를 떼어낸 다음 앞서 설명드린 순서대로 소독을 시행하고 뚜껑 부위를 소독합니다. 기타 주의사항. 같은 방향으로 팔을 계속 움직이면 카테터가 혈관 밖으로 빠져나오거나 카테터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무거운 물건을 드는 행위나 테니스, 골프, 볼링 등의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카테터 삽입 부위는 항상 건조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시고 카테터 삽입 부위를 긁거나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상황별 대처 방법. 카테터 삽입 부위가 붓고 빨갛게 변해 있거나 아프거나 냄새가 나고 분비물이 있을 때, 38도 이상으로 열이 날 때, 카테터가 약간 빠져 길어지거나 다크론 커프가 피부 밖으로 노출되었을 때는 신속히 병원을 방문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카테터 뚜껑이 열려서 혈액이 흘러나올 때에는 먼저 카테터의 잠금고리를 잠근 다음 인공신실이나 응급실을 방문합니다.
잠금고리가 손상되거나 깨어졌을 때에는 혈액이 새지 않도록 뚜껑 부분을 꼭 잠근 다음 병원을 방문하시고, 카테터가 빠진 경우에는 도관이 삽입되었던 부위와 목의 절개 부위를 압박하여 지혈시킨 다음 병원을 방문합니다. 카테터가 손상되어서 혈액이 흘러나올 때에는 잠금고리를 손상된 부분 위로 올려서 잠그거나 손상 부분보다 몸통 쪽에 가까운 부분을 꺾어서 테이프로 단단히 감은 다음 손상된 부위를 멸균거지 등으로 단단히 감고 병원을 방문합니다. 투석을 잠시 중단하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주 1회 도관의 개방성을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투석용 카테터의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